이거 봐, 안전벨트. 또 들어왔어. 네, 승무원 착석하십시오. 승무원 착석하십시오. 어, 승무원 착석하려잖아. 오, 새로운 아이폰으로 넷플릭스 다운받는 날이니. 비행기 오래 타야 돼서 긴거, 긴거. 아, 긴거 극장판으로 받고 있어요? 응. 드라마 같은 거 봐도 돼요. 이상한 남자. 아, 우영아 볼 거야. 그래? 아, 우영아 볼 거야? 얘는 왜 아침부터 춤을 추고 이래? 얘 왜 이래? 오늘의 기쁨을 춤으로 표현하는 거야? 아, 샤이 그거 뭐야? 슈퍼샤이 해봐, 슈퍼샤이. 자, 이제 저희 드디어 출발하러 나왔는데. 네. 아빠 왜 안 나와? 하트. 아이, 아빠 왜 안 나오냐고. 아빠! 빨리 나와봐. 아빠, 아버님!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니, 지금 막판에 지금 집을 너무 오래 비니까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돼. 어, 근데 밖에서 계속 기다려. 에어컨 끼고 있어요, 차에. 차 문을 탈 수가 없게 해놨던데, 차를. 아니, 빨리 타, 빨리. 뭘 타? 야, 가볼래? 지금 이렇게 문을 열지도 못하게 해놨어. 아니, 잠깐, 저쪽 반대쪽으로 탈까? 오, 이쪽으로 타면 되는구나? 우리 왜 더운 데 서 있었어? 우와, 나이스, 나 엄마, 엄마, 잠깐만. 왜? 어? 엄마, 이거 아빠가 이렇게 접어놨거든? 아, 아빠가 의자 뒤에 거, 맨 뒤에 거 접었구나. 엄마, 이거 이렇게 누울 수가 있어. 좋아? 어. 나리도? 드디어 출발하나요? 아, 먼 길 떠나는데. 30분 지났어. 30분. 집이랑 인사 잘했어. 아, 그럼요. 아, 먼 길 떠나는데 집 걱정이 돼가지고. 집 걱정. 네? 여러분, 저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늦을까봐 엄청 빨리 나왔더니 지금 2시간 남았어요. 2시간 아니고 3시간 남았네. 아니, 이게 우리 4시 35분 방학 기간이고 그래가지고 복잡할까봐 빨리 나왔는데 하나도 안 복잡해. 3시간 남았는데? 하나도. 아빠, 3시간 동안 이 안에서 뭐하게? 핸드폰 보면 되죠 뭐. 애들은 좋지. 와, 햄버거 먹으러 왔습니다. 저희 햄버거를 3시간 동안 먹어주길 바란다. 와, 치킨 엄청 바삭. 아, 프렌치 후라이죠? 방금 찍었어. 맛있어요? 못 먹겠어. 아, 근데 이쯤 되면 말씀드려야지. 우리가 어제 영상에서 그랬잖아. 왜 이렇게 길게 가는지 얘기를 해주겠다고. 어디로 가는지도. 오늘 쿠알라룸푸르 한 달 살기를 하러 가는데 목적이 여기 두 명 영어 공부. 좋지? 영어 공부. 거기 가서 얘들아. 필요 없어. 어? 필요 없어. 뭐가 필요 없어? 여기서 오전에는 이제 어학원 가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. 근데 또 엄마가 얘들아 뭐든 재미없게 하는 거 싫어하잖아. 노는 것도 재밌게 놀아야 되고 공부도 재밌게 해야 돼서 오전에만 어학원을 가고요. 오후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 현지에서 체험을 할 거야. 현지에서 체험을 한다고? 현지를 한다고. 현지. 공부가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모든 의사소통을 너희가 엄마 아빠 대신 해주길 바래. 가게에 가고 주문도 너네가 하고. 오케이? 아, 이거 굶는 거 아니야 이거? 굶을 거 같은데? 굶을 거 같은데? 와, 이제 비행기 탑니다. 저기. 와, 드디어 이제 한 달을 떠나는 순간이다. 오빠! 가린! 뭐야? 그냥 불러왔어. 왜 불러? 너 수상하다. 왜? 너 뭐 하려고 그러지? 뭐, 그냥 부르는 게 이상한데 너? 그치? 오빠! 아, 나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빠가 그래서 하고 싶었어. 여기다 나다린. 이제 두 자리 처음 앉아보지? 응. 우리 나다린이랑 여행 같이 가면서 우리 둘이 이렇게 앉아본 적 없지 않아? 얼굴이 후광이야. 어? 후광이 됐고요. 뭐 애들이 꼭 있어야 되나? 없을 때도 단둘이 많이 탔는데. 진짜 말의 요점을 진짜 모른다. 됐고요. 이거 지금 여기에 이 베개도 두 개나 있고 지금 헤드셋도 있고 엄청 좋아요. 죄송한데요. 그거 돈 내야 돼요. 쓰면은. 이 앞에 손님들 비행기 처음 타보나 봐요. 그나저나 지금 태풍 있는데 또 태풍 가로질러 가는 거 알아? 이게? 어, 그 경로야. 태풍이 거기 딱 있어. 대만 정도에. 몰랐어? 나 전혀 몰랐어. 우리가 지금 태풍을 가로질러 가는 거야. 봐봐요, 지금 여기가 한국이고 이렇게 가거든요. 우리가요? 에이, 피해서 가겠지. 여기 둘러서 가나? 그러겠지. 설마 태풍을 하고 싸우려고 거기 들어가겠어. 무섭게 왜 그래요? 갑자기? 어, 갑자기 무서운데?
맵다 아니야. 맵다 맵다. 진짜 맵다는 거야. 엄청 맛있다. 진짜 태풍 근처로 지나간다. 여기쯤에 아까 있지 않았어 이렇게? 아니야? 아, 저도 맛있으니까요. 저희 지금 태풍을 뚫고 잘 도착했고요. 보니까 오빠 우리만 그렇게 무서워하고 다른 분들은 평온해. 너네도 평온했지? 뒤에서 엄마 아빠만 무서워가지고. 아까 그 구름 보셨잖아요. 구름. 일단 아무튼 말레이시아에 무사히 잘 도착했어요. 네. 자 이제 숙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나린아 거기까지 또 1시간 걸려. 저희가 단순 여행이면 호텔을 잡는데 네. 한 달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. 에어비앤비로 그냥 집을 빌렸거든요. 네. 그래서 오늘 좀 험난할 거야. 왜요? 가서 이제 우편함에 가서 그 뭐도 받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비밀번호도 눌러야 되고 아무튼 복잡해. 너가 험난하겠죠. 나는 그냥 짐만 들고 같이 안 다녀? 예? 네? 같이 안 다녀? 아니 나는 짐 담당이니까. 저 이제 그랩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. 배가 너무 고프지 않니 나린아? 한국시간 12시 반이다 지금. 배고파. 자 이제 숙소에 도착을 했고요. 아, 여기 있다. 구독 아닙니다. 오해하지 마세요. 실장님 카드를 또 가져가야 된대요. 네, 일단 키 두 개를 받았고요. 맞겠지? 아 이거 키를 대는 건가? 대야 돼? 호텔도 아닌데 이 키를 이렇게 대야 되네요? 이거 없으면 출입 못. 키 몇 개 있어요? 두 개인데. 이쪽인가 봐요. 가자. 어디에 써 있어? 여기. 집이 이상해. 여긴가? 여기다. 아. 야, 너 진짜 도둑 같아. 세 명이서. 틀렸어. 틀렸어. 집 아니야? 잘못한 것 같아. 야, 남의 집 그거 부는 이렇게 빨리 진짜 도둑 같아. 빨리 가. 여기는 진짜 맞지? 여기는 확실해. 이 집이었어. 들어가봐. 자, 일단 여기가 거실이에요, 지금. 우와, 생각보다 넓어.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기 주방이 있고 조리기구가 다 있어요. 진짜 집이에요. 방은 어디예요? 야, 무슨 우주선 소리가 나. 들어볼래? 아, 여기 욕실이야? 아, 여기가 안방이구나. 안방. 오, 여기다, 여기 다. 여기 옆에, 바로 옆에 나다림방. 여기도 책상이 있네요. 테라스도 이렇게 조그맣게 아담하게 있네요. 근데 불 어떻게 켜냐? 여기가 살림집 바깥에. 아, 이렇게 생겼다. 우와. 야, 열어. 빨리 열어. 짐도 안 풀고 이제 편의점 갑니다. 다리나 네가 찾던 불닭볶음면. 불닭 있어. 한면 아래. 한국에서 이거 어쩔 건다. 가세로 대출 시대. 와 진짜 맛있는 거 진짜 많다. 한국 시간 새벽 3시입니다. 이 시간에 우리 라면을 뜯고 있어요. 최고령자. 지금 지쳐서 지금 우리 최고령자분 어떡하니? 빨리 배워야 되겠다 이분. 아니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요. 지금 씻지도 못하고 지금 막. 아니 뭐야? 뭐 있어요? 스프를 왜 동생한테 뿌려요? 아! 다리니 먹으려고? 제가 할 일이 또 추가가 됐네. 이거 먹어. 꼭꼭 씹어 먹어. 근데 왜 아삭하지 않아? 그러니까 나 힘들어가지고 지금. 나 나루키가 엔딩 좀 해주세요. 안녕. 아니 안녕 말고 뭐 딴 거 없어요? 몰라 우리 일단 몰라 정리 좀 야, 하고 우리 말레이시아 왔는데 그 이후의 영상도 궁금하시죠? 다음 영상으로 봬요. 안녕 이런 거 없어?
네? 오케이, 안녕.